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접영 연습입니다. 몸통의 움직임을 익힐 수 있는 인사하기부터 시작할게요. 벽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섭니다. 허리를 펴고 인사해주세요. 그럼 상체가 앞으로 이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는 벽 쪽과 가깝게 되는데 이건 물속에서 가슴을 눌렀을 때 엉덩이가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. 몸통과 킥 박자 타이밍 익히기. 이제 발차기를 맞춰볼게요. 하나의 다리를 들어주세요. 둘의 다리를 내리면서 인사합니다. 셋의 다리를 들어주세요. 넷의 다리를 내리며 일어납니다. 하나, 둘은 입수킥, 셋, 넷은 출수킥으로 몸통의 움직임에 맞춰 킥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가슴 터치. 한 발 간격을 두고 벽 보고 섭니다. 벽면에 서서 최대한 두 팔을 위쪽으로 뻗으며 가슴이 벽에 닿게 합니다. 가슴을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끝이 위쪽으로 뻗어지는가입니다. 너무 멀리서 하게 되면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한 발자국 텀으로 해주시고 이후 괜찮아지면 좀 더 멀리서 해도 좋습니다. 양 겨드랑이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. 접영 콤비할 때 킥판 잡고 가슴 누르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. 매트를 깔고 벽과 가깝게 섭니다. 손끝은 벽을 쓸면서 캐치 동작을 합니다. 이때 팔꿈치는 손보다 내려가지 않아야 해요. 그리고 등으로 물을 밀어냅니다. 피니쉬 후 리커버리, 다시 가슴을 눌러주세요. 스트로크 익히기에 매우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. 하지만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삼각근에 자극이 많이 갈 수 있으니 개수는 본인에게 맞춰서 조절해주세요. 리커버리 후 그냥 가슴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전방으로 글라이드 후 물을 잡아야 더 큰 스트로크를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접영 콤비 연습이에요. 접영 콤비는 두 발자국 텀을 두고 섭니다. 리커버리 하면서 입수킥 준비, 입수킥 완료와 글라이드, 캐치와 출수킥 준비, 호흡하며 풀 피니쉬와 출수킥 완료.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주세요. 수영장에 가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동작을 순서대로만 해주셔도 접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상에서 200% 되어야 물속에서 한 60%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. 단, 너무 무리하면 허리 쪽과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연습해주세요.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. 감사합니다.